2010년 호주 이민성은 독립기술 이민과 관련한 법안의 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의해 300여 개의 직종이 영주권 신청 가능 직업군에서 탈락되었고 5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들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공청회와 시위가 이어졌고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시드니 한인회에서 개최한 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와서 하라는 거대로 다 하고 있고 일단 이 하라는 거라면 경제적인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여기에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정해도 마음대로 아 필요하면 받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은 좀 글쎄요 받는 입장에서는 엄폐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신랑이랑 저랑 해서 아직 얘기 없고 이렇게 간단한 가정이지만 주변에도 보면은 그 아이들 뭐 둘 데리고 오시고 뭐 셋 데리고 오시고 가정이 전체가 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중고등학교 애들도 있고 어린 뭐 유아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한 뭐 사람에게 역주권을 주고 말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가정들, 사람들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그 뭐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민법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들이 차례로 호주가 필요한 기술 인력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민법을 통해서 비백인들의 숫자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이미 2월 8일 발표된 신이민법 시행령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Measures that restrict people's movement across borders, measures that restrict women's reproductive rights in the name of controlling population aren't going to solve any problems. And just as importantly, these measures are very dangerous. The most recent example we've seen has been the change to trade recognition law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an international student pathway towards permanent residency. This has resulted in a very unjust situation whereby a great number of people who invest a lot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gaining permanent residency have had that pathway taken away from them without any notification, without any chance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we'll see in the future are purely racist. I mean, in a lot of ways, it resembles the White Australia policy, and the implications are going to be the same. There's going to be marginalisation of migrant groups, criminalisation of international workers and students, and it's going to be to the detriment of Australian society without any actual benefit for the environment. 저희 비민족이고 저희 폭력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류를 바뀐 이런 상황들은 네,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정말 좀 큰 상처 내지는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 하다 보니까 호주에 가면은 그때는 내가 2007년에 그때는 물가가 더 쌌었어. 환율이 700 얼마. 그때는 내가 2000년 여기가 싸니까 여기가 낫겠다. 그럼 여기가 싸니까 여기가 낫겠다. 영주권도 준대. 내가 공부를 하면 엄마가 공부를 하면 영주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학비가 반이고 그래서 그러면 호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정한 게 호주였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 처음에 한 1년은 괜찮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계속 이제 법이 바뀐다는 거야. 영주권을 하기 위한 요리랑 미용 이런 게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마다 막 재수도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디로 따라가니? 그때마다 막 생각을 바꾸는 거야. 가만있어 봐. 이번에 그럼 미용으로 할까 요리로 할까? 나 원래 치기공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치기공으로 하려고 왔는데 왔을 당시 도착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치기공이 서비스 점수가 없어진 거야. 서비스 점수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그럼 요리로 빨리 바꾸자. 그래서 얼렁 말을 갈아탄 게 요리였어. 근데 요리를 막 하는데 나중에는 요리도 또 그렇게 된 거야. 한 2년 지나서. 제일 첫째 여기를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알다시피 다 비싸잖아.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 같은 전세 개념도 없고 다 월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집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어떤 다른 교육을 시키기 너무 버거운 거야. 얘네는 이렇게 괜찮았나? 우리 아들이 여기서 2007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아이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란 말이야. 영어를 쓰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면은 수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많이 딸린단 말이야. 한국은 지금 6학년이면 중학교 수학을 엄마들이 집에서 가르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가르치는 데에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뭐 우리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사는 한국인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는 뭔가가 유색인종이라는 느낌을 진짜 한 번씩 이름 받을 때가 있더라고. 그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관공서든 어디를 가든 뭐 무시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막말로 나를 누가 대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그런 걸 느낄 때 이게 문화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대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유색인종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건가. 아무튼 이게 참 혼란스럽고 너무 가끔 좀 짜증이 나고. 거긴 지우기가 얼마나 정말 꿀꿀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왜냐면은 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로 열심히 여기 와서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 나이 40에 와서 영어도 많이 적응을 했고 이제쯤은 얼추 알아듣고 내가 편히 조금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야 된다니까 너무 좀 깝깝하고 담담하고 먹먹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뭐라고. 왜냐면 정말 많은 걸 여기서 소비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저스트 물론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영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얻은 건 있지만 내가 쓴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깝고 좀 약간 속상하지.